나야 은호. 얼굴 보면 말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. 너를 처음 본 건 올해 겨울.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널 만났어. 아마 넌 기억 못하겠지. 어찌나 빨리 뛰어가던지 그 영화가 궁금해지더라.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거든. 야, 잘 맞네. 중학교 졸업 전까지 내 거 입으면 되겠다. 야, 이거 해봐. Thank you. 그런데 너를 다시 본 거야. 아저씨, 여기 못 하나 있어요. 종잡을 수 없는 너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. 아이고, 우리 태권선이 오셨네. 격파하다가 늦은 거야? 어, 태권도 진짜 잘하더라. 무슨 띠야? 나? 나는 돼지띠지. 그러면서 알았어.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더라. 토이, 거짓말 같은 시간. 감사합니다.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. 나 뭐라? 누구야? 아니야. 하지만 너의 관심은 온통 현진이에게 쏠려 있어서 괜히 질투도 하고 혼자 서운해하기도 했어. 너는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. 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네. 큰일이다. 네가 좋아서. 그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마치 없던 일처럼 기억을 못하더라. 정말 나였을까? 아님 현진이라고 착각한 걸까? 수없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야, 뽕으로! 그럴 수 없었어. 왜?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. 너도 먹어봐.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는데 나는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돼.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올게. 좋아한다, 나보라.